이제 사람이 커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나면은 이제 가장 크게 부모 곁 떠나지는 순간 비겁과 함께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학교 갈때 예, 학교 갈때 있잖아요. 이제 여덟 살때 그때 이제 그렇게 동갑 친구들을 많이 볼 일이 그 전에 없었거든요. 유치원 때는 잠깐이지만 유치원 때는 뭐 그래도 나이 차들이 좀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그 반이 좀 작으니까. 전 어렸을 때 학교 갔을 때 이렇게 꼬맹이들이 <laughs> 8살 때 많이 있었나? 이렇게 되게 뭔가 재밌기도 하고 뭐 신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오히려 두근두근 되고. 그래서 한 7살 때부터 어, 누나랑 같이 막 어렸을 때막 미리 공부하고도 막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공부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딱 부모님과 떨어지는 순간에는 항상 비극들과 함께 하는 게 유독 많죠. 초, 중, 고를 그런 식으로 뭐 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합니다. 네, 너무 많은 시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꾸 부모님, 네, 결혼 이후, 이제 사주를 생각했을 때 자꾸 성인이니까 현재 관점만 생각한다고요? 과거에는 되게 많은 친구들과 어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점을 많이 생각하니까, 부모님과 자녀, 뭐 아내 배우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가 내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차이를 보내는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성격과, 굉장히 많은 것을 같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실제로요. 사주가 극단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이 비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내에 나와 있는 뭐 비겁의 개수 아니면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그 사주가 갖고 있는 성격 있잖아요. 성격이 비겁과 가깝게 돼 있거나 뭐 비겁들과 어떤 영향력을 받거나 이런 게 윤활이 돼 있는 성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이 좋다라는 거를 단순히 개수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개수로. 개수로 판단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자꾸 개수로 많이 판단을 해요. 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교우적인 성향이냐, 아니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환경에 노출됐느냐, 그런 식으로 본인도 발전을 했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 아니면 뭐 성격적으로도, 뭐 성격이 그럼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활발하냐, 활발하지 않냐만 고민한다고. 활발한데 싸가지 없고 성격이 나쁘면 교우 관계가 나빠요. 활발하지 못해도 교, 성격이 착하고 좋으면 교우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활발하냐, 활발하지 않다만 또 구분하는 거는 또 비겁과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패턴만 생각해요. 실제로 오히려 활발한 사람이요. 활발한 사람이 비겁과의 관계가 더 나쁜 사람이 더 많기도 합니다. 네. 너무 많아. 활발한 사람이 실제로 친구 관계가 나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머릿속에 고정관념들을 또 툴툴 털어내 버리셔야 돼요. 맞아요. 활발한 사람이 저기만 할 수도. 활발한데 싸가지 없으면 처음에 인기 있어도 시간 지날수록 사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비겁의 친구가 많고 적으면 활발한 것과 활발하지 않다로 구분은 별로 할 필요가 없답니다. 물론 아주 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이 할 필요까지 있을까 정도는 좀 생각해야 돼요. 고선홍님 안녕하세요. 예. 네. 사연님, 내성적이지만 문제 없었어요. 그, 그쵸. 예. 네. 그런 것처럼, 내성적이라도 어, 문제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거, 빅업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 아, 피부 광나나요? <laughs>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빅업이, 예. 네. 지인 중에 시골 출신인데 비거 중요하다고 강남 대치에 어렵게 집 샀는데 대박난 집이 있어요. 예, 네, 그런 거 같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질투심입니다. 예, 네, 질투심이에요. <laughs>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질투심은. 네. 근데 질투심을 대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남자들도 질투심 많아요. 여자분들도 질투심 많잖아요. 중요한 건,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어, 본인이 능력이 없는데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100% 성공 못 합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는데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크게 성공해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그 질투심이라는 게 굉장히 구분이 돼요. 이 사람의 사주 좋아서 성공하는 것과, 사주가 나빠서 실패하는 거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엔 질투심이 왜 그러냐면요. 이 질투심의 능력은 질투심은 이 사람이 더욱 이 사람의 성향과 다른 걸로도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신중하게 투자하는 사람인데 자기 친구가 뭐 해가지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이러면 갑자기 아 질투심에 열받아서 막 갑자기 과감하게 나와가지고 망하고 막 이런 거예요. 질투심이 어느 정도인지 자가진단 할수 있나요? 자가진단 못해요. 자가진단 못합니다. <laughs> 왜냐면 본인들은 다 질투심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자가진단 불가능. 타인이 진단해야 됩니다. 타인이. 질투심이 성공력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하? 엄청난 관련이에요. <laughs> 그냥 절대적 관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 사주의 성격 중에서도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비겁이 빅업이 빅업이 있다 는 아, 비겁이 잘돼 있다? 비겁과의 관계가 좋다는 엄청나게 차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뭐한뭐 그러니까 뭐 중간 정도 살아요는 연관이 없어요. 극단적인 거,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엄청나게 실패한 사람 전부 다 이제 비겁과 질투심의 관계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있어도. 본인이 능력이 있어도 질투심이 많으며 배우자에게 집착하거나 지인을 피곤하게 하거나 배신하거나 해서 인간관계 망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자격지심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질투심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걸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질투심이란 단어를 너무나 사람의 옹졸하고 속 좁은 단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얼마나 좋겠으냐 나쁘겠으냐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 단어가 주는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 혐오를 해서 그래요 그 질투심란 이 단어를 너무 혐오 단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질투를 해도 남의 성공을 깔아뭉개는 식은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여우와 심포도 어 물론 그렇고요. 친구가 잘되면 나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잘잘 잘 돼서 나오는 질투심으로 자기가 질투심이 생겨서 그 친구보다 더 성공해야겠다 능력이 있, 있는 사람은 당연히 더잘 되겠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망하는 거. 사주의 질투심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나요? 알수 있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어느 정도 질투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주의 능력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 질투심만 보고 능력을 보지 않으면 거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질투심을 볼수 있는 보는데 사주 능력도 보면더 완벽하게 볼수 있는 거죠. 자격지심 있어도 그걸 인정하고 발전하려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닐까요? 예쁜 친구 옆에 두면 나도 예뻐지고 싶듯이 하하.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잘나가는 친구들 속에 있으면 나도 저절로 발전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잖아요. 맞는데 가장 좋은 건데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그 질투심, 질투심 때문에 그 잘나가는 친구들 옆에 있기 괴로워해요. 괴로워합니다. 그럼 질투심을 느끼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건 뭔가요? 질투심을 느끼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건 성격이 나쁜 거 아닌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니죠. 네. 대수로 이걸 보고 발전해야겠다나 더 노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결국 질투심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 무리에서 자기가 하층이라는 느낌 때문에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한테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계속 떨어집니다. 개사일주였습니다. 그분은 그아 그.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개사일주도 이제 질투심이 있는 사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살주도 질투심이 많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많습니다. 개살주도 많은 사주에 속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능력 되는 사주는 이제 더잘 되고 능력이 없는 사주는 더안 되는데 능력이 있는 건 거꾸로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니야, 사주에서. 그러니까 상위 10%, 20%가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나머지 80%를 오히려 보편적으로 봐야 되니까. 아니면 그 중간 때 뭐, 60%, 50%를 더 보편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대다수가 개사일주는좀더 하향으로 만나는 경향이 좀더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 그건 질투가 아닌 거죠. 어 포기한 거일 수도 있죠. 네, 아예 아예 포기한 거일 수도 있죠. 이제 질투를 하는 것 자체도 의미 없을 정도로 스스로를 포기한 건데 그게 가장 나쁜 겁니다. 또 비판에 약한 일주들은 칭찬받지 못하면 괴로워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약간 회피 같은데, 네. 맞아요 그것 도한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음, 그 질투라는 걸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변에 나 내가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예를 들어서 그냥 되게 단순 논리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되게 단순 논리. 제가 공부를 잘해요. 만약에 실제로 학, 학생인데 공부를 잘합니다. 고등학생. 그러면 이제 좋은 학교를 갈거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가요. 근데 좋은 학교 가면은 다 잘해요, 공부를. 못하는 애가 어딨어요. 좋은, 이제 뭐 서울대 들어갔는데 공부 못하는 애가 뭐 어딨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질투심이 어떻게 발현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질투심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느냐, 질투심 때문에 더 열심히 못 사느냐가 이제 거기서 판,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주 초 명문대 있잖아요 아예 외국이라든가 초 명문대 학생일수록 그 사주상에서의 비겁의 조화가 좋게 돼 있어요 비겁이 뭐 조화가 좋고 이거 설명이 어려워 조화가 좋다라는 얘기를 비겁이 많다도 아니고 월지에 있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정말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 비겁의 조화가 좋은데. 그 사주 자체도 성공력구나 노력이 너무나 좋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 그 무리에서는 초 엘리트로 가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네. 사장님 비겁의 조화는 어떻게 볼수 있어요 와이 질문은 너무나 너무나 막강한 질문이에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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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야, 사주 하나하나를 모든 걸 뜯어봐서 봐야 되는 정말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그거는 수업 시간에 졸업반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기초반에서도 웬만큼 그 졸업반 초기반에서도 잘 설명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주상에서 구분하고 보는 방법은. 그럼 질투심이 심한 사주일수록 동일 사주일 때 삶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맞습니다. 많이 나요. 실제로. 질투심과 자신감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자신의 차이, 자신이 자신의 차이 있으면 질투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같은데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인데, 왜냐면 하 자신이 자신의 차이 있어도 질투가 더 납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만약에 여잔데,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디서도 막 남자들한테, 대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무리를 갔더니 정말 예쁜 여자애가 나와. 그럼요. 더 질투심이 많아집니다. 예. 네. 아주 미쳐요. 미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자신감에 있다가 그게 하, 꺾인 사람은 엄청나게 질투를 많이 해요. 오히려. 그그 그 뭐죠? 그 드라마 중에 아, 그거 뭐지? 다섯 글자인데. 그그 뭐죠? 넷플릭스에서도 했던데 우리나라 막 예쁜 애들 잘생긴 남자애들 나와가지고 괜히 연애하는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이번에 3까지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너무 예쁜 여자애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일반인인데 일반인 같지 <laughs> 너무 말 같지도 않은 TV TV인데 너무 하트 시그널 맞아? 하트 시그널. 아니 너무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그냥 웃기고 짜증나요 너무나 너무 근데 그게 재밌, 재밌나봐요 저는 너무나 그 비현실적인 거에 너무나 좀 웃기던데 너무 막 그거 보고 있으면 예쁜 여자애가 초반에 나와 근데 뒤에 또 예쁜 애가 또 나와 그러면 그 얼굴이나 눈빛에 질투심이 읽히, 일키거든요 예. 네. 읽혀요. 남자애들도 보이고, 여자애들도 보이고, 그게 읽혀. 그 방송은 완전히 제가 봤을 때, 1부터, 1부터 100까지가 질투로, 애들이 다 질투만 보여요. 질투. 예. 네. 정말 질투.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거죠. 그 사람들을 안 만났을 때이 사람들은 다들 지가, 잘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네. 지가 잘났다고 완전히 자신감 넘치고 평소에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다가 잘났다고 생각하다가 거기 가보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걔네들 <laughs> 눈빛에 다 질투심이에요. 얼굴부터 질투 100%들. 근데 거기서 제일 예쁜 애. 예. 제일 괜찮은 잘생긴 남자애. 걔네들만 여유 있어 보여요.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애들은 제일 나은 애들은 키네들만 여유 있어 보여. 나머지 애들은 뭐다 질투가 아주 장난 아닌 거야. 그것 때문에 보기가 불편한 거예요. 저거꾸로아 안절부절 못하겠어. 너무 불편해.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탑인 탑인 여자 남자에만 여유가 있고 나머지가 다 불편하니까 보는 나도 불편해요. 에이, 짝이 그나마 나요. 짝 되게 현실적이고 예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질투와, 그럼 짝과 하트 시그널의 관계가 뭐냐면은, 하트 시그널은 다 잘난 애들이잖아요. 막 거기서 막 못생긴 여자애가 나오고, 뭐 별로인 남자애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질투가 넘치고,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는 거죠. 아, 나 너무 열받아. 너쟤 너무 예뻐서 열받아 죽겠어. 막 이게 없잖아요. 근데 짝 보면은, 이제 막 도시락으로 이렇게 차별두고 도시락에서 누가 많이 받았냐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로 봐도 티가 나잖아요. 구분이 확 경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모습도 그대로 보이고 질투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우울한 것도 보이고 그냥 뭐 자기가 거기서 순위로 밀려났다는 것도 다 읽히고 이러니까 짝이 더 현실적으로는 더 맞죠. 사실. 예. 네. 진짜죠. 짝, 짝이 좀더 훨씬 진짜죠. 느낌은. 아, 시즌2가 재밌었나요? 어, 제가, 저 사실, 그냥, 오며가며 잠깐잠깐 보고, 그래가지고, 네, 하트 시그널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질투심이라는 의미를 더 정확히 아실 거예요. 더 정확히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그냥, 다이어트라고 생각해서 질투가 발전을 하게 요인은 만약에 제가 뭐 여잔데 55kg에요. 근데 정말로 50kg인 여자들만 모여있어요. 그러면 55kg인 사람은 5kg 뺄수 있습니다. 예. 네. 독종으로뺄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게그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격차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겁에서. 제가 만약에 75kg인 여성인데 50kg인 여성이랑 있는다고 해서 75kg의 여성이 50kg까지 빼기가 어려워요. 네, 능력적인 한계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55는 50까지 가능하잖아요. 손에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본인의 성장을 이용할 때는 질투심, 비겁과의 관계에서 내사주가 좋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갈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교 좋은데 갔다가 중학교 때 가고 고등학교 때 가고 대학교 때 가고 이런 식으로 반에서 공부를 못하는 애를 갑자기 서울대 보낸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걔가 능력 발휘가 돼서 이렇게 맞춰지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좀다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손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진짜 손에 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 생각해봐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나를 어울리게 할거 아니에요. 또 어울리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을 때 50kg인 얘들이 이건 그냥 비유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이건 정말 단순 비유예요. 50kg인 친구가 전부 다뭐 10명이 50kg예요. 50, 55kg인 얘는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75kg인 얘를 50kg인 얘한테 안 받아줄 수도 있, 안 받아주잖아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단순 재력으로 볼까요? 뭐 체중은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이건 그냥 비유로써도좀 이해가 이해가 안될 거야 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재력을 얘기할게 재력 단순 재력에서 어뭐좀 격차를 둬 볼까요? 한 30억 가진 무리가 있으면 5억을 가진 무리가 30억 가진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25억 가진 사람이나 20억 가진 사람은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맞춰지, 맞춰져요. 20억 가진 사람은 결국엔 30억을 번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요. 노하우. 근데 5억 가진 사람이 여기 들어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거는 그 격차 사주에 나오는 건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말, 말씀하시는 게다 나와요. 비겁의 조화가 좋다는 게 인덕이 좋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가요? 아, 조금 다른 의미예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인덕이 좋으면요. 이 30억 있는 사람이 이 내가 5억 밖에 없어도요.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걸 끌어줘. 네, 그걸 끌어줘요. 그러면은 그게 인덕입니다 근데 30억 가진 사람이 아, 25억 가진 사람이 30억 사이에 무리에 들어간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25억에 가진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껴준 거야. 이걸 무조건 인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5억 가진 사람이 30억 무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순수인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 그치만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비겁의 공통적인 거 있잖아요. 5억인 사람이 30억 무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깨를 나란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를 못 봤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수그려서 들어가서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니까. 그러면서 결국에 5억 있는 사람이 30억까지 못 가요. 5억 있는 사람은 30억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10억까지는 가죠 이게 바로 인수입니다. 네. 근데 30억까지는 못 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그랬죠. 비겁이라든가 비겁으로 인해서 상승을 띠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좋더라고요. 사주상에서는 실제로 훨씬 끝까지도 표현된다는 게그거예요왜냐면 끝도 없잖아요. 그런 단계는. 그런 단계는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이 돈이 많은 것 같아도, 40억 있는 사람 있고, 50억 있는 사람 있고, 60억 있는 사람 있고, 뭐, 최종 단계는 에 워렌버피 거치고, 빌게이츠 거치고, 막 이렇게 <laughs> 끝이 없잖아요. 솔직히 내 인생에 정말 부자라는 자리를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은 그렇고, 아니면 뭐, 권력이라고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권력을 지녔는데 뭐, 뭐 끝도 없이가 국회의원인데 대통령인데 끝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만들 때는. 그러니까 이런 비겁으로서 가는 게 정말로 절정까지 도달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이 비겁과의 관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상담 때 아, 그냥 뭐 사주 보고 어, 사주가 좋네요라고 하는 수준의 이 비겁. 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겁과의 관계나 이런 그런 인간관계가 없어도 사주가 좋네요 하는 수준까지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끝장나는 관계는 이 비겁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사주에서는 그렇게까지 갈수 없다라고 볼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최소한 그러면 부부 중에서는 한쪽은 좀 그런 식으로 잘돼 있어야 돼요 한쪽은 예, 부부라면 부부라면 왜냐면 부부 중에 한쪽이라도 그렇게 올라가면 따라갈 수 있는데 부부 둘다 너무 그렇게 안 짜져 있으면 되게 평이하게 사는 걸로 나오는 게 평이하게 예. 그럼 운동 선수에게 필수적인 건가 어 아니야 운동 종목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사실은. 예, 운동 종목이 너무 다양해서 운동 선수를 하고 볼 때는 운동 선수 너무 전체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종목에 맞게 봤을 때 필요한 수도 있고 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골프 같은 경우는 필요해요. 골프는 필요합니다. 엠피님 예. 안녕하세요. 예, 골프는 필요해요. 왜냐면어그 실력이라는 게 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그, 그 단계로 올라가는 칸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정말로 골프 해보신 분 있나요? 저도 뭐, 잠깐은 쳐봤습니다. 네, 열심히 막 치고, 저 골프를 사실은 역동적인 운동이 아니라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저 골프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제가 타고 났고 엄청난 몸의 스펙을 지녔다고 하더라도요, 여, 이 단계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점프가 안 돼요. 네, 점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빅업은 또 이렇게도 올라가는 것도 또 일부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어, 골프는 좀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피지컬을 사용하는 운동, 완벽한 피지컬, 뭐농구 이런 거는 뭐, 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신장으로 하는 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신장으로 하는 겁니다. 심장이 아니라. <laughs> 이 얘기는 뭐, 열정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신장이 중요합니다. 키가 크면은 못 이겨요. 그냥. 예. 그냥 일반 아마추어 농구판에 키 2m 나오면요. 그냥 뭐, 게임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농구를 오래 안 했어도 그냥 안 됩니다. 그냥. 근데 골프는 안 돼요. 진짜. 예, 농구는 진짜 심장이 아니라 신장인데 진짜 해보면 압니다 그거는. <laughs> 아, 오빠 쟤는 콩팥으로 아, 신장보다 그 신장이 콩팥 콩팟, 콩팥이라는 의미로 하는 거. <laughs>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포츠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뭐 뭐 마라톤 이런 것도 마라톤 이런 것도. 어 비겁이 뭐 일부 일부라고 얘기하겠죠. 결국에는 아프리카 사람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통학을 막 초등학교 때부터 10km씩 뛰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운동 종목에서도 비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또 비겁이 또 같은 팀플레이에서도 또 중요하거든요. 팀플레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